뭔가 감정의 증폭이라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성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오히려 무리수를 둘까? 무리수를 둘까봐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타겟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네,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든가요? 네, 집을 사야 하는 걸 알지만 높은 가격에 가족 모두 내집 마련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잠실 리센츠 가고 싶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송파구 거여동입니다. 거여동에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정문이 제가 살던 판잣집이었어요. 11세대가 하나밖에 없는 푸세식 화장실을 줄 서서 사용하곤 했더랬죠.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딱히 불편한 줄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재개발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여동을 보며, 나도 뭔가에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저 중에 내 집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요. 평생을 전셋집에 만족해하시며 불평 없이 사시다가 얼마 전 암진단 판정 6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는 다르셨어요. 아버지 몰래 종잣돈을 모아 두세 번 정도 빌라를 사셨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교통사고를 내시거나 보증을 섰다가 빚을 안고 들어오셔서 결국 다 파셨대요. 언제부턴가 엄마는 집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암투병 중에 어느 날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빠 병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거여동 아파트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평생 내집 지붕 아래 살아보지 못하고 가는 네 아빠도 불쌍하고 그런 남편 만나 이제껏 힘들게 살아온 나도 참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 앞으로 로또를 맞지 않는 한 내가 죽기 전에 이 동네에 내집 하나 살 형편이 안 되니 내 인생도 참 한심하다. 얼마 후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다 마천역에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으리으리하게 변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아파트 중앙에 멈춰 서서 저를 둘러싼 아파트와 단지 공원, 놀이터, 그리고 넓은 보행로들 하나하나가 다 서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 중에 내 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억지스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왜 엄마가 그날 아파트를 바라보며 우셨는지 그제서야 마음으로 진짜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엄마가 사시는 집 전세금 1억을 기반으로 3년 안에 집을 사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5년 안에 송파에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고요. 아빠와 했던 마지막 인사가 자주 생각납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했어. 고생했어, 정말. 아빠도 산소 마스크 안에서 힘겹게 인사해 주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난 아빠 사랑해. 저는 엄마와 헤어질 때도 그동안 참 고생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우리 참 행복했다. 그치, 딸? 엄마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다음엔 내 딸로 태어나? 그때는 내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행복의 최우선 조건이 돈은 아닐 수 있지만 필수인 것 같아요. 남편은 서울에서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다며 지금 자가로 살고 있는 다세대 빌라 건드는 거 아니다. 한 달에 75만 원 받고 있는 상가 역시도 파는 거 아니라며 반대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남편이 반대해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아둔 종잣돈이 500만 원인데 여기서 뭐라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하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행복한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좀 사연을 주셨어요. 네, 이분 정말 네, 도와드리고 싶네요. 네.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저도 대기업을 들어갔고 꿈에 젖어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강변북로로 이제 친구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서울에 정말 수많은 아파트가 보이더라고, 한강변에. 근데도 내집 하나 없는 거가 참 많이 서글펐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 왜 이렇게 내 현실은 되게 서글프지? 이런 생각. 근데 이분 그 사연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서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이러다 보니까 또 이, 그 사실 내 집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걱정인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님이랑 저랑 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내 집을 왜 가져야 되냐 이런 얘기 하면은, 왜냐면 내 집이 없고 점점 나이 들면 나이 들고 내가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분명히. 네. 그때 내 집마저도 없으면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올려줄 거냐고, 월세는 어떻게 낼 거냐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재다가 아, 더 떨어지겠지, 이제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기다리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너무 다 속상한 단계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마음이 아팠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1억 천 기반으로 어머님께 집을 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송파에 25억짜리 아파트 산다. 이 두 가지 다 그 목표가 너무 절실하고, 저도 예전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노바나님 목표를 정하라고 제가 비전보드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얘기 좋아요. 사실은 5년 동안 25억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못 버는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테이퍼링, 뭐 미국 시장 어떤 지금 코로나 뭐 오미크론 뭐 악재, 뭐 금리 인상, 그런 것들은 100억이 넘어야지만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차라리 10억을 어떻게 사람들이 벌었는지, 좀 큰 관점보다 3억을 먼저 달성하고 10억을 달성해야지 20억이 됐거든요. 근데 3억까지 갈 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절약이에요. 돈 관리, 절약.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불리는 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10억까지 갈 때는 돈을 불리는 법 공부한 걸 토대로 이제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내가 사업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주식을 하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 부자들 보면은 대부분 사업가 아니면 투자자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돈을 꿈은 꾸어. 사실은 그런 꿈을 현실로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도와드리려고. 저는 이분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뜬구름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가끔 보면은 되게 목표는 거대한데 그분이 그 과정이 되게 뜬구름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 노바는 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 잘 되겠죠라고 자의를 하는 거예요. 낙천주의. 낙관적인 거 되게 좋아요. 좋은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솔루션을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서울대 생각 알려주세요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 할 수는 없고 큰 틀 안에서는 내가 먼저 10억을 번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 30억 가기 전에 그런 게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일어서야지. 가정에서 한 명이 일어서면 돼요. 맞아. 한 명이 일어서면은 부모님 나중에 뭐 노후 준비나 뭐 집, 내 집만 다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내가 한 명 일어서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벌리는지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투자든 사업이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나 사업은요,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각오를 하셔야, 공부랑 각오를 좀 하셔야 돼. 조금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마음이 뭔가 어디서부터 어디 시작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너바님께서 큰 방향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현실적으로 네네. 타겟이 명확해지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러려면 부동산 봐야 돼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송파구, 여기 롯데월드 딱 나오네. 여기가 송파구거든요. 네, 강남구 옆에. 그렇죠. 근데 송파구를 사람들이 이제 잠실로 많이 아시는데, 잠실 외에 이제 다른 송파구도 많잖아요. 네네. 좀 더 들어가면 여기 지금 지하철이 5호선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마천행이고 이게 상일동행이에요. 미사까지 들어가는. 좀 들어가면 이쪽,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지도를 보면은 네. 여기가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은 이쪽에 뭐 검단산이라든가 이쪽에 남한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막혀 있고, 실제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은 여기까지인데 남아있는 빈 땅이 3기 신도시 하남의 교산 네. 네, 이쪽 여기거든요. 여기 빼고는 지금 사람들이 다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변한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네. 데가 이 거여마천입니다. 이 거여마천은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강남에서 유일하게 재개발되는 데요. 실제로 여기가 보면 예전에는 아파트가 거여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고 32평 이상은 5단지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소형평수만 있거든요. 거여 1단지부터 6단지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빌라,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환경이 열악했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수도권 서울이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땅들을 이제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로 변경해야 되니까 재개발을 이제 활발하게 됐는데 네. 강남에서는 이제 여기만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아파트 느낌 오시죠? 새 아파트 딱 느낌. 딱 새 아파트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그 마천 거여마천 2-1, 2-2 재정비가 되는 거고요.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이거는 지금 다음 달인가 이번 달인가부터 입주해요. 롯데캐슬 2-1 주택 재개발, 여기는 2-2 주택 재개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마천역 주변으로 이 지도 보니까 느낌 오시죠? 이 작은 밀집되어 있는 노후된 주택들.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실의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도에서 표시가 돼서 마천 1 재정비 촉진 구역이 요만큼이고요. 3, 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은 원래는 이제 5구역이었는데 여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신 데가 지금 여기시더라고요. 여기 재개발되면 2주비 나올 텐데 나 그거 받아가지고 딴 데로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사연자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 2주비 안 나옵니다.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돼요. 1구역, 3구역, 4구역 중에 4구역은 관처가 나기 직전 단계고요. 관처 나면 2주 할 거고 여기는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시공사도 선정이 됐어요. 되게 비싸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송파구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지역이고 실제로 시세는 여기 이편한 송파가 지금 한 16억에서 17억 사이 전용 84가 그리고 롯데캐슬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근데 입지는 오히려 이제 얘가 지하철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얘가 더 좋긴 한데 더 새 거니까 더 새 거니까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여기 거여 5단지에 30평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여 5단지 30평대는 지금 14억대 매물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에서도 더 가깝고 여기 DH가 들어오면 완전히 새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구축이고 그런데도 14억이고 얘는 16억이면 2억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분당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32평. 근데 얘는 최신축이에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25억짜리 아파트를 5년 안에 가겠다. 제가 이거는 사연자분한테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까 너바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지만 저는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연자분은 다세대 빌라에 거주 중이시고 네, 맞아요. 종잣돈은 500만 원 있으시고 네, 일단 상황은 500만 원 가지고 25억을 만들겠답니다. 거기에 어머니 실거주를 해결하고 제가 우려되는 거는 뭔가 감정의 증폭이라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성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오히려 무리수를 둘까? 무리수를 둘까봐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타겟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일단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시세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사연자분께서 펑펑 우셨다는 단지가 이 송파파크 센트럴일 거예요. 이 아파트를 목표로 하세요. 저는 그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 일단 500만원 가지고 굴려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가 경험과 실력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일단 종잣돈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종잣돈을 어떻게 만드냐 상가를 처분해서 만드셔야 돼요. 상가가 1억 4천에 2006년에 분양을 받으셨고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를 보니까 한 5% 수익으로 계산하면은 한 1억 9천 정도 매매가 될 것 같더라고요. 상가가 일단 첫 번째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가에서 월세 70만원씩 15년을 받으셨습니다. 네. 2006년에 분양 받으셨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에 대한 결핍을 해결했나요? 그건 그러면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세 의지할 게 아니라 네. 그거 해서 인생 안 바뀌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돈으로 걱정하는 일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걸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처분하시면 지금 보증금 문제 때문에 대출 일으킨 게 6천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1억 2천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거가 이제부터 내가 이 1억 2천을 두 손에 꽉 쥐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봤는데 그럼 1억 2천으로 지금 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편한 센트럴 아파트가 16억에 전세가 한 8억, 9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8억을 만들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이런 목표를 세우세요. 훨씬 더 눈에 보이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요쪽으로 올라가면 이 송파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송파를 보면 여기 올림픽 공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고 이 위쪽에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데 있죠? 휴교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가 둔촌주공 자리입니다. 둔촌주공이 원래 올해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뤄졌죠. 근데 안 돼서 내년 2월로 네. 미뤄졌는데 네. 제가 보기엔 내년 하반기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조합하고 지금 시공사하고 서로 이제 막 소송하네 마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밀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세대수가 12,000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 이제 파크리오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도 지금 또 비어있죠? 이게 네. 진주 미성 크로바 재건축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가보면 지금 다 땅은 다 골라놨고요. 분양은 내년 하반기에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8천, 9천, 만 세대 뭐 이래 될 것 같아요. 많죠. 내년 하반기에 12,000 세대, 8천, 9천, 만 세대짜리가 동시에 분양을 하면 3년 정도 뒤에 이 지역에만 한 2만 세대 가까이 입주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내년에 공기 2년 반, 3년을 치면은 4년의 시간이 남는 겁니다. 네. 저는 그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특히 여기에 비해서 입지가 떨어지는 좀 전에 봤던 거염 아천 쪽이라든가 여기서 또 괜찮은 데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여기에 공급이 이만큼이 떨어졌을 때 여기 실수요자분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올 만한 지역이 고덕. 네, 이 상일동역 있는데 여기 고덕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이 대장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17억, 10억 정도예요. 매매 17억, 전세 10억 이 정도.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조금 멀어서 그렇지 되게 되게 좋고요. 제가 갔을 때도 와 여기서 살면 되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있고, 학교 다 있고 뭐. 지금 요 사거리에서 이쪽 보고 이렇게 걷잖아요. 이쪽 끝에 검단산이 보여요. 이 산이 병풍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CG처럼 보여요. 그리고 길이 너무너무 예쁘고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억 10억이에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연자분이면 나는 고덕 그라시움 간다. 4년 뒤에 1억 2천으로 불려서 라는 목표를 세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연자분 입장에서 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조언이고요. 저는 작은 거를 본 거예요. 나무를 본 거고 너바나님이 해주셨던 얘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너바나님이 말씀하신 거 3억, 5억, 10억, 30억이 될 때 갖춰야 될 역량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다져가셨으면 좋겠고 과욕 부리지 마시고 주변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안 된다는 사람들만 있다. 그럼 그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요. 다 된다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람들을 사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4년 후에는 송파구에 아무래도 좀 많은 세대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살짝 움직일 때 네. 오히려 고덕 그라시움을 목표로 해서 4년 후에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네. 이 목표로 그 1억 2,500을 불려서 네. 거길 목표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네. 좋겠다라고 좀 현실적으로 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고 1억 2천을 5배 불리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면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잡히는 목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500만 원 가지고 25억을 만들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하시다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야 그거 뭐 4년 5년 뒤에 고덕 그라시움 17억이 아니라 25억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를 정해서 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천호경화학부 시작했거든요. 10년은 너무 멀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은 너무 많이 벌리려고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빌게이츠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사람의 10년은 산수가 항상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년을 꾸준하게 정진한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보고 오히려 5년 너무 짧으니까 좀 더 길게 봤으면 좋겠고 힘든 거지만 또 불가능한 건 아니라 생각해요. 사실 또 저는 약간 되게 감사하고 그런 게 뭐냐면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예전에
노스토 때 되게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노스토 때 저희 출연자들 보면 다 이제 돈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 맞아요. 막 맞아요. 저하고 소클림하고 뒤지게 혼내고 막 그랬잖아요. 칼잘라! 거의 막, 아, 왜냐면 다시 안 볼 거라 생각하고 그랬어. 근데 다시 안 볼 거라 생각하고 정말 세게 얘기했거든. 현실에 맞게.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10억 달성해서 네, 저한테 가끔 됐어요. 메일 보내는 경우가 네. 많아요. 지금 월급 튜터로 활동도 하시고. 맞아, 그래서 맞아. 근데 사실은 그때가 2019년에서 불과 2년 전이었어.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 2019년도 부동산 시장이 되게 많이 올랐을 많이 때였어요. 이미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미친듯이 올랐을 때야. 네, 물론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근데 이제 힘든 거예요 되게. 그치. 이걸 내가 인정해야 돼.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왜냐면 힘든다고 인정해야지 내가 정말 많이 인생을 쏟아볼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이제 서글퍼서 그냥 냅다 이렇게 뭔가 뜬구름 잡듯이 하는 거면 안 된다는 거야. 꼭 월부가 아니어도 돼. 월부가 아니어도 되고 맞아요. 네. 돈을 버신 분들 있어 또. 자기한테 맞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자기가 뭐 장사를 하든 요식업을 하든 뭐 온라인 스토어로 하든 다 좋아요. 세상에는 지금 계속돼서 부자들 많이 생기고 있고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말고 그 대신에 주변에서 뭐라고 말한 거는 처음에 귀를 닫으셔야 돼. 그렇죠. 한 3년은. 네. 저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가 뭘 된다고 뭐 이렇게까지 독하게 살아. 아, 말하지 마. 아끼고 살아. 왜냐면 제가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밥을 못 사잖아. 돈을 몰라니까. 네. 생활비를 정말 막 이렇게 막 70, 80% 몰라면 돈 밥을 못 사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얘기 되게 마음 아프게 많이 얘기해요. 네. 주변에서. 또 얻어먹을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만남을 못 가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못 근데 할 수 있어요. 이제 바꿀 수 있고 이번은 정말 전 개인적으로 인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월급이 낮은 공무원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요? 10년간 몸담았던 교직에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있고 월 300만 원 저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고 싶은데 둘 중 어떤 게 우선일까요? 어떤 지역에 얼마로 들어가야 할까요? 지금은 부천에 3억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벌써 시세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은 신축 입주 막바지에 들어와 전세 만기 때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저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 남편은 주말에 투자까지 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친정이나 시댁에 가까운 부천이나 용인으로 집을 사볼까 알아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2017년 결혼 후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며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지 안일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서운 집값 폭등을 외면하며 살았어요. 어디 외곽에 나만의 집을 지어 아이들과 학업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자 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집값 변화와 교직의 변화를 보고 저의 가치관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저는 10년차를 맞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힘든 아이들과 여러 상황을 마주하며 분노와 우울감으로 교직 생활이 물드는 나날이 많아졌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회의감이 들지 않는다면 거짓이겠죠. 도피하듯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남몰래 한숨 쉬던 사이 매일같이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명함도 못 꺼낼 만큼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뉴스에 실리지도 못한 이야기들과 존경하던 선배들의 명예퇴직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평생 직장이란 없구나 생각하며 불안해졌습니다. 솔직히 아직 젊으니 이직하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에 아이가 태어나요. 곧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저는 직업을 바꾸기보단 현실적으로 이 직업을 지키면서 경제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답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종잣돈부터 모으자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저에게 찾아온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나이님, 세우포기님, 코크님, 부동산 경험이 많으신 세 분께서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저희 부부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첫 번째 고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신생아 특공 대출이 지금 열린다고 하는데 특공 대출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적긴 하지만 내 집을 마련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집을 만약에 사도 된다면 내 집 마련으로 할지 아니면 투자로 할지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고요. 아내분은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계시기 때문에 월급이 88만원 그리고 남편분은 지금 주말에 투잡까지 하시면서 지금 현재 두 분의 소득이 네. 440만원 정도 되고요. 이분들의 그 지출, 그러니까 대출은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있으시고요. 네, 월 지출이 한 135만원, 변동 지출 128만원 저축도 하세요. 오, 이 상황에서 저축도 대박이다. 170만원이나 지금 저축을 하고 계세요. 거의 애기 뱃속에 지금 있잖아. 그리고 또 첫째도 있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기가 이제 둘인 네.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임신한 둘째까지 해서 어머 기부도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까지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기부금이 작지 않아요? 부부 용돈 합 10만원. 네, 정말 아끼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그 선정한 이유는 아까 그 마지막 그 사연에도 나와 있듯이 소득이 지금 그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도 450이 조금 안 되세요. 소액 월급으로서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신 분들한테 수도권 평균 이상 지역도 갈 수 있다라는 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이 그 신생아 특공대출이라고 있어요. 그 신생아 특공대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융지원의 하나로 이제 내놓은 건데 최근에도 디딤돌이나 버팀목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특례대출 때문에 주택이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그건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데 저희가 또 출산율이 지금 되게 저조하잖아요. 그런 출산율을 장려하고자 이 신생아 특공대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주택금액이 9억까지 여전히 열려있고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건 소득이 1억 3천까지 돼요. 3천까지 되고 8,500 미만은 2.7%가 금리 상단이에요. 1억 3천이면 3.3%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항상 그 대출이라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 상대적이라는 게 이 금리의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듣자마자 두 분이 되게 대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시중금리가 뭐 5%가 나오네 만에 주담대가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상단이 2.7%다. 특히나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소득이 낮기 때문에 8,500 언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7%가 상단이고 또 아이를 낳음으로써 또 0.2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단 뭐 여기에 뭐 아이 낳고 2년 안 그리고 뭐 실거주 의무 아니고 자세한 거는 아직 안 나와서 왜냐면 이거 자체가 내년 초에 지금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고가 된 정책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걸 반드시 시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연자분한테 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새벽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긴장되세요? 괜찮으세요? 하하호우님? 네. 네. 애나으러 가시다 떨려요. 아, 저는 애들 지금 낳으러 가신다는 줄 알고 지금 나 너무 놀랐잖아, 지금. 둘째가 언제 나와요? 내년 3월 예정이에요, 3월 초. 아. 네, 한 5개월 됐어요. 첫째는 말 잘 듣나요? 이 두 돌이라 아직.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제가 보내주신 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지출이 너무 적고. 네, 그 기부는 뭐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드리는 방식을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와, 아니 진짜요? 소득이 많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좀 그럴 아니, 지금... 때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저희... 뭐가 돼요? 일단 그 주신 거를 한번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신생아 특공 대출이 네. 확실히 저도 기회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맞아요, 네. 네, 맞아. 아이가 두 명이 나온다는 그 상황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소득이 또 앞으로 또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먼저 일단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네. 그 신생아 특례대출이 아직 좀 구체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좀 궁금한데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도 이게 정책 대출인 만큼 규제는 할 것 같아요.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저도 네, 맞아요.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그 특례대출 축소된 걸 보면은 그 일시적 이가구도 지금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아마 좀 그 정부는 가계대출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해 보면 실거주를 베이스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특례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면. 네. 네, 저는. 명쾌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실거주 베이스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을 두 군데를 좀 주셨었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부천 인근을 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용인 수지구에 있는 성북역 근처를 주셨는데 선정하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사실은 좀 익숙한 동네여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님이 성북 쪽에 사시고 아, 네. 또 오랫동안 또 부천에 거주를 하면서 부천은 좀 그래도 익숙한 곳이었고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서 익숙한 동네를 찾다 보니까 이 두 동네를 좀 고르게 됐어요. 특례대출을 잘 이용하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그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뭐 네. 부천이든 사실 수지든 그러니까 성북역 네. 근처죠. 아무래도 이거에 주제까지 나오시니까 또 육아를 네. 좀 부탁하셔야된다고 해서 제가 그 네. 지역 바운더리로 좀 좁게 봤고요. 사실 두 개 지역 모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전 제가 네. 너무 좁게만 생각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수도권 전체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서울까지 네. 포함해서 그렇게 네. 보면 이게 최고의 선택이냐?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네. 내가 지금 아이가 두 명 나온다는 것과 소득이 상승이 제한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그 저는 이걸 좀 바운더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가격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두 지역 모두 아마 2000년대 부근에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2000년대, 2000년식. 예, 그곳의 가격이 5억 중반대에서 지금 6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게 4인 가족이 될 거기 때문에 복도식을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지를 좀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충실하게 알아본 결과 단지가 그래도 복수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단지들이. 이거 끝나고 문자로 알려드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 지역 모두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가격이 조금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여기 찍은 이곳이 사실 저평가가 된 곳일까? 약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직은 네. 네. 아, 그게 지금 네. 지역마다 그리고 단지마다 가격에 되게 수준이 좀 다르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23년 1월 가격 있잖아요. 1월, 2월, 3월 정도 가격이면 사실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사셔도 크게 잃지 않을 가격이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물건들은 대부분 거기서 아주 소폭 상승한 단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좋다고 생각했고 이 두 개 지역 부천과 용인 중에서는 용인도 수지 성북역 근처죠. 그 부천 중에서 중상동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두 개 지역 중에서는 저는 성북역에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물론 뭐 남부 수도권의 뭐 일자리, 뭐 신분당선의 근접성 뭐 이런 것도 장점이겠지만 무엇보다 전세가가 5천 이상 높거든요. 지금 부천에 비해서 전세가가 좀 더 높다는 거는 그 매매가랑 지금 비슷해요. 1천만 원, 2천만 원 비싸거나 네. 그 전세가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수지가 어떻게 보면 매매가는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지만 수지가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니다. 부천에 비해서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조금 더 어려우시다고 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네. 23년 초반 기준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네. 것 같아요. 그걸로 생각해 보면. 네. 네. 좀 더 공부해 봐야겠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격대 라인은 이 정도 좀 잡으시고 네. 그 내년 중에 좀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바로 급하게 해야 될 건 아니니까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천천히 좀 지역을 보시고 거기서 내가 갈 만한 단지들을 좀 특정 짓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이제 맞벌이로 전환이 다시 되시잖아요. 그게 아마 25년 9월이라고 좀 사연에 적어 주셨는데 네. 그때는 또 다른 선택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을 살다가요? 아니면 그렇죠. 실거주 이거는 그 특례대출 기반이기 때문에
네. 예, 예. 그 아, 저희가 네. 특례대출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환금액 네. 기준을 지금 저축금액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4억 대출을 받다 하더라도 특례 기준으로는 뭐 120 정도만 나오잖아요, 월에.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저축이 170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퍼를 갖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 저는 사실 이게 연금이 네. 아닐까 약간 이런 고민도 들었었거든요. 아, 아 네. 이게 특례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특례를 이용하셔가지고 그 이자를 좀 정리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2년 뒤에 이제 뭐 내가 조금 더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때 뭐 전세를 네. 주고 이자를 줄여가지고 뭐 더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또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아, 갈아타기 네.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네, 좀 명쾌해진 것 같아요. 고민하던 부분들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 집 마련이랑 투자 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시다고 했었잖아요. 네. 약간 얘기해주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사실 투자도 되긴 해요. 투자를 한다는 건 여기 사연에 쓰신 대로 용인과 부천에만 한정 짓지 않는다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지금 남편은 좀 이런 입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전세금으로 갖고 있는 이 3억을 네. 3억을 이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장단이 있어요. 이거는 좀 여기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거를 이 기준을 좀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억이라는 금액이 되게 크죠? 지금 사실 서울에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갭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세 차익이 뭐 4억에서 6억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을 상황이긴 해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지금 아이가 이제 두 명이고 말씀하신 대로 또 학교 있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대로 이제 두고 안정적으로 떨어지니까 예, 또 삶이 팍팍해지는 것도 있고 예, 이게 사실 이제 장단이 좀 많이 갈려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실거주를 유지한 상황이고 워너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먼저 하신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실거주를 먼저 마련한 사람들은 이거 실거주 하고 나서 투자를 할 때도 좀 속도가 막 늦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적게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막 이런 게 또 일장일단이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내 상황에 맞춰서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되게 쏙쏙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머 제가 그랬군요. 네. 너무 어머. 네. 머릿속에 개념 체계를 그려드릴게요. 제가 결국에 오늘 전화를 끊고 우리 그 하하오님이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집 마련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내 집 마련 실소유를 할지. 자, 이게 뭐냐면 실거주는 내가 들어가서 그 집에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 대출과 내 미천, 내 돈을 합쳐서 살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 게 실거주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내 집 마련 실소유 혹은 실보유라고 할게요. 그건 뭐냐면 나는 임차로 살면서 임대를 주는 거죠. 임대 주고 임대 살기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1주택자예요. 아, 네. 이해되세요? 네. 이게 두 개가 방법이에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거주로 살 수 있는 집보다 실소유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좋은 집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실소유로 살 수 있는 집이요? 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요. 제가 이제 2014-15년 이때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에는 실거주 집을 좀 구하러 다녔어요. 네. 저도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전세로 준비했던 거랑 뭐 지금 와이프하고 돈 합치고 뭐 하면 1억 조금 더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집들이 4억대였어요. 2억 이상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4억대로 집을 봤더니 그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은평구에 있던 아파트들. 뭐 요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네, 은평구나 뭐 분당, 예, 네, 뭐 요런 데 있는 20평대 작은 아파트들이 4억 정도로 제 기준에서는 거의 3억의 대출을 내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집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실소유이면서 동시에 실거주인 거죠. 네. 제가 그걸 대출을 내서 들어가 살았으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봤던 게 뭐 4억 4천 이랬는데 이게 전세가 3억 5천 막 3억 7천 막 이런 거예요. 아,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요. 차이가 저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어? 내 1억 있는데 내가 실거주를 하면 이 집을 3억을 대출을 내서 하나를 사는 건데 보유를 한다고 하면 두 개도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후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가끔 시뮬레이션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집을 실거주로 사서 은평구에 있는 집을 살았다. 제가 은평 뉴타운 봤었거든요, 그때. 그때 새 거였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나서 이 차이는 10배가 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되게 단편적이에요, 사람들은. 내 집을 사 마라? 이런 거예요. 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화호님한테 또 이제 교직에 계시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저처럼 투자를 여러 개를 해라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주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세를 주고 전세를 살거나 전세를 주고 월세를 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오를 곳을 사서 그렇죠. 정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임차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아주 강력하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실제 사례예요.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제 지인 사례인데 그분이 연천 아세요? 연천? 경기도 연천? 거기 진짜 멀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생업이 거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거야. 나도 내 집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연천 집값 싸니까 연천에서 제일로 좋은 집 사야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 연천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연천에 임대료가 얼마죠? 임대료가 엄청 싸. 싸죠, 당연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주비는 낮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사라.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울에 제가 집을 어떻게 사요? 살 수 있어요. 임대 주면 되죠. 나도 임대 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1주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주택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어떤 말씀이 1주택만 해도 되는데 1주택을 꼭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아보시는 거를 할 때는 보기님 말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매매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집을 고를 때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를 때는 서울에 있는 집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내가 실거주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실거주하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냥 내가 어차피 사니까 마음에 들고 뭐 친정도 가깝고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 나중에 수지 이런 데는 좋아질 거예요. 예. 네. 근데요, 이걸 내가 만약에 전세를 주고 사놓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사냐? 나는 전월세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만약에 월세가 오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사놓은 집이 떨어졌는데.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렇죠. 내 거주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려면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내가 실거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시장을 초과해서 시장을 이기면서 더 큰 자산을 일구는 데는 내가 실제로 임대 주고 임대 사는 전략도 반드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네. 왜냐면 지금 당장 제가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방송이지만 그냥 합시다. 그냥 해버려. 지금 3억으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꽤 많아요. 지금 3억 갖고 계시잖아요. 심플한 게 이거예요. 지금 보는 아파트들 다 경기도죠. 실거주로 보고 계신 아파트들 다 경기도잖아요. 근데 3억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꽤 많다는 거예요, 지금. 2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것도 2010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는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저는 아파트 박사잖아요. 근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서울에 있는 2010년 이후 아파트가 낫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에 어쨌든 집을 사는 거고 이걸 되게 잘 사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부부가.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친정시댁 가깝다는 이유로 그래도 사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향도 있지 않을까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특례대출 이런 거는 아까 사력보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의무가 걸릴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하오님한테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딱 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정말 제가 선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하오님의 인생, 자녀 교육관, 인생관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는데 아 그냥 서울 아파트 사시면 돼요. 이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더 가격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단기적으로 좀 위험하다 봐요. 지금 단기적으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23년 1분기보다 가격이 많이 회복한 애들 있죠. 전 그런 애들 위험하다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저는 네, 가격이 이거 사서 만약에 2-3년 안에 가격 훅 떨어진다 그럼 사람들 태반으로 다 토해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또 반대로 그 고점 대비 25% 30%씩 빠진 아파트들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빠지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다 말해주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런 아파트들 중에 2억 3억으로 매매해 놓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제가 말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내 집 마련 실거주를 했을 때 장단점을 알아야 돼요. 자, 장점은 일단 속이 편해. 두 다리 뻗고 내 집에서 애 이제 둘째 곧 나오는데 둘째까지 같이 키우면서 살 수 있어. 드디어 내 집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친정 가까운 집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특례 유리한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자, 단점은 뭐냐?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게 단점이에요. 반대로 아까 실거주가 아니라 실보유를 한다. 이 전략을 쓴다라고 했을 때 장점은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리고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월세를 예를 들어 내가 담보대출을 냈을 때 부담하는 이자 정도로 할 수 있는 월세를 찾는다고 하면 부천은 지금 임대료가 되게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살면서 이 전략을 쓴다. 그러면 장점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일단 같은 돈으로 난 더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경기도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아파트를.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면 막 흔들린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가격이. 그럼 이제 멘탈 나가서 잠을 못 자. 네, 그리고 막 후회가 되고 분명히 이거 장기적으로 싼 가격이라고 믿고 샀는데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니까 거주 안정성이 이제 확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하하오님이 남편분하고 이거를 알고 결정하셔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해되세요? 네. 네. 꼭 뭐 거주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그쵸.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지난 5년 동안 네. 되게 좀 허무하더라고요. 아, 그죠. 허무하고 불안하시기도 하고 지금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온 거죠. 하오님. 네, 지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진짜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아, 이거 진짜 다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근데 사실 서울 살 때도 만약에 네. 정말 그런 리스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들어가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지역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전략을 쓴다고 할 때 당장 급한 건 없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 앞으로 점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아, 왜냐면 전세가 저는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세가 하여튼 좀 지금보다 좀 비싸질 것 같아요. 아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급해진다. 근데 그거 다 거래 안 되거든요. 지금 거래가 안 돼. 예. 전세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전세는 오르죠. 예, 전세는 올라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접근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잘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오르니까 어차피 제가 만약에 보유하는 곳도 전세가 오르니까 제가. 그럼요.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 그렇죠. 상관이 없어지니까. 네.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전세 주고 전세 사는데 우리 집 전세가 올랐어요. 근데 나는 경기도 살고 서울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 전세가 많이 오르겠어요. 경기도 전세가 많이 오르겠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럼 전세 올려받아서 주면 되죠.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전세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을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런 큰 그림의 개념이 있다. 네, 요거를 알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모르고 결정하시면 네.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편분이 투잡도 하신다면서요? 아, 네, 거의 주 7일 거의 일을 하다시피 해요. 아, 그 남편분이 근데 왜 그렇게 일하세요? 일단은 네. 소득이 확
또 적어졌으니까 제가 네. 맞벌이를 하다가 안 하고 이제 또 둘째도 태어나고 하니까 네. 저희도 이제 집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네. 노후도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좀 암담해지더라고요. 아, 남편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함께 해줘서 뭔가를 같이 꿈꿀 수도 있는 것 같고 아. 얼른 우리 잘 해내보자. 아, 네. 열심히 고마워. 아, 네. 어우. 되게 네. 두 분이 좀 서로 좀 대면대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그 선생님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학부모고 안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저도 사실 반은 선생님입니다. 그죠? 어, 그쵸. 네, 저도 반은 선생님이고 저 옛날에 대학 때 막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 좋아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네. 하는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되게 속상하고 힘든 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선생님들을 응원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분들한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사연자 중에 선생님 계신지 찾아봐라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찾았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우리 하하오님이 선생님이신데 심지어 너무 모범적인 선생님 기부까지 하시고 네, 그래서 해도 괜찮겠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선생님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오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사실 이제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한데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뭐 샀다 직업 중에 제일 돈은 못 벌지만 죄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아픈 사람을 보는 의사도 아니고 되게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는 거잖아요. 되게 희망차고 네. 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면서 사실은 한 것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보람됨마저 이렇게 꺾여가는 그 시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1년만 참자 이런 게 약간 버릇처럼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어떤 도피처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사실 도피라고 했긴 했는데 올해 너무 마음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이 직업을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근데 또 그런 이유로 그냥 휙도 그만두기에는 또 그런 것들이 마음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도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직업을 당당하게 계속 유지를 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올해 안에. 그러다 차생에 사실은 부회지 얼굴에 사연도 보내게 됐고 아 공부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선택을 해야겠다 인생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랑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네. 부디 이게 우리 선생님들께 재테크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솔루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코크님이 출산 앞두고 계시니까 얘기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네.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이야기 듣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눈물 훔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랑 또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사연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 선생님도 힘들어하시고 또 고마운 마음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응원하시는 네.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니까 네. 힘내주시고, 힘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잘 행동으로 잘 옮기셔가지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끊도록 하죠. 네. 국어 중독자.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만해, 구호죠. 그러면 이만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시나요? 유튜브예요? 네. 진짜 부자들은 위기 때 나온다. 이런 썸네일. 아, 많이 나오죠. 아주 눈에 띄고 네.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잣돈이 한 1억 정도 아니면 1억 미만 몇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 그래? 그럼 요즘 같은 이 하락장에서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는 거야? 아~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그렇네, 말이에요. 그렇네. 지금 오늘 이분이 바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종잣돈, 하락장에서 돈을 한번 벌어볼까? 이런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잣돈 6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을 놓치면 저처럼 종잣돈이 적은 사람에게는 내집 마련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번 하락장을 잘 활용해 자산을 늘릴 발판으로 삼고 싶어요. 계속해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답이 안 보입니다. 제가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종잣돈 6천만 원 시작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얼부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부터 노력하면 평범한 나 같은 사람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3년 안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40대에 은퇴하는 것입니다. 자잘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 달부터 시도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 사용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월 2만 원 나오는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엔화 투자 시작했습니다. 2주간 5만 원 벌었습니다. 네 번째,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테크 블로그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경제기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식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9월부터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맞는 방향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심한 번아웃이 와서 올해 퇴사를 하고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40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삼았으면서 뭐 퇴사? 너 참 무책임하다.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영혼 없이 체력만 갈리면서 회사를 다니면 정말 나중엔 어디 병원에라도 갈 것만 같았어요. 6천만 원이 전부인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세요. 지금 제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도권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더 모아갈까요? 지방 갭 투자로 6천만 원을 올인해도 될까요? 어떤 투자를 제가 시작하고 공부하는 게 최선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가 필요한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지금 30대 초반이시고 종잣돈 6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하락장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굴리면 자산으로 키울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사연을 주시면서 그 저희 또 청취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댓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네. 당당하냐? 그래. 아니거든. 우리 언니가 어딨습니까 여기? 동생이라 생각하고 네. 우리 한번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번아웃 오면 진짜 힘들지. 힘들어. 번아웃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아무 의욕이 안 나니까. 의욕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사람은 뭐 게으르다, 뭐 무슨 철이 없다 이럴 수 있지만 솔직히 저도 번아웃 온 적 있어요. 오, 많이 있지 않나? 저도 번아웃 와서 정말 방향 못 잡고 되게 헤맸던 시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내가 번아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지금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때려치는 생각 많이 해봤다.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없잖아, 없는 진짜. 게 이상하죠. 솔직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제가 이분 사연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 번아웃 혹은 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그냥 때려치우고 내가 뭐라도 다른 걸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분 사연을 통해서. 질문 중에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잘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신 게 있어서 일곱 가지 그거를 좀 한번 주셨어요. 말씀을 드려볼까. 하나씩 체크해주나요? 네,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네. 자, 네. 1번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 사용으로 바꿨습니다. 잘한 거지. 일단 오, 일단 오. 일단 오야. 이거 잘했지. 오, 잘했지. 이거 잘한 거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신용카드 제일 맹점이 뭐냐면 내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얼마 썼는지 몰라요. 맞아.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신용카드 끊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결제일이 막 10일부터 다음 달 9일 뭐 이따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거야. 그리고 이거 있어.
신용카드 이걸 써야 된대, 누가. 왜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벅스 커피를 한 달에 두 잔씩 그치, 공짜로 주네. 혜택 보고 적립해주고. 그래서 제가 보고. 맨날 하는 말 뭔지 아세요? 그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얻어맞아서 부자 된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뭐 연회비 무슨 뭐 카드 혜택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내가 1일부터 말일까지 얼마 썼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불수단을 맞아, 사용하셔야 맞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제일 첫 번째가 현금. 그거 나 못하게. 나 주머니에서 막 빵꾸나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체크카드. 요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네, 2번. 오케이. 월 2만 원 나온 알뜰폰 바꿨습니다. 좋아, 잘했어, 좋아. 잘했어. 그런데 부동산 투자할 땐 알뜰폰 하면은 좀 힘들어요. 안 돼. 네, 왜냐면 이제 전화번호 네, 두 개 써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알뜰폰이 얼마 전까지 안 되는데 지금 될지 모르겠네. 그 투넘버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다. 어, 아직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아직 아니니까. 오케이. 3번. 엔화 투자 시작했습니다. 2주간 5만 원 벌었습니다. 벌었으니까 5. 아, 약간, 이거 세모, 세모, 아니, 일단. 일반인 세모.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벌었으니까. 벌었으니까 잘한 것 같아. 오라고 생각하시잖아. 나는 이거 X라고 봐. 아, 저 왜 세모라고 했냐면, 10년 뒤에 엔화 투자에 거장돼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이 사람한테 맞는 길일 수도 있어서, 우리 사연자분한테. 이제 시작한 거니까. 그렇지만, 항상 의심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외화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이 백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는 이런 거 몇 번 해봤거든요. 환율의 이 진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보내주신 게 40대에 은퇴하려면 뭐 몇십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엔화 투자로 앞으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몇십억 만들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조건 번다는 보장도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은 뭐 세모 시작하는 분이니까. 네 번째,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테크 블로그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슬슬 X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왜냐면 또 요즘 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글쓰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엔잡, 내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그런 흔적들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를 남기는 건 좋아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파이프라인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지금 벌써 몇 개예요? 두 개가 됐죠. 두 개요. 엔화 투자하고 블로그. 블로그가 됐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슬슬 내가 주위가 산만해지지. 이제 산만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핵심적인 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재테크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럼 재테크 블로그를 했을 때 재테크 블로그를 해서 잘 됐어요. 했는데 내가 나 이제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자유를 누려야지 하면서 글을 안 써 한 세 달.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이웃수가 또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글로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글을 안 쓰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본질적으로 그냥 돈 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매일 경제기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좋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라면 그냥 구해줘 얼굴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했죠? 지지난주에도 했지? 이번주에도 했죠? 거기서 소개한 기사만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가 넘어요. 그거 내용만 잘 봐도 맥을 잡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헷갈리게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레버리지 하시라고 영상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든 좋은 태도다 이거. 일단 여섯 번째, 주식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원래 제가 처음에는 이게 다 뭐야 막 이랬었어요. 아까 일곱 개 나올 땐.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그치, 맞는지를 그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관련 책을 읽기 시작하신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이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끊임없이 하면서 생각을 그러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아파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상가, 토지, 뭐 경공매 뭐 이렇게 다 분야가 다 다른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맞아요.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그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가치 투자도 있고 배당으로 계속 복리로 불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주나 잡주 같은 거 사가지고 10배거 막 100배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0배, 100배 버는 거 이게 엄청 많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이런 관점을 안 갖고 그냥 막 내가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관점 안 갖고 그냥 막 보면 돈 100만 원 있는데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이렇게 그러면서 전혀 이제 공상을 하는 거죠.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 보고 하시는 건 오케이. 일곱 번째 마지막. 자, 엔화 투자? 그래, 좋아, 할 수 있어. 파이프라인? 재테크 블로그? 좋아, 할 수 있어. 하나만 보면. 주식? 할 수 있어. 스마트폰?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다 하니까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지금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하고 시간이 이제 24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막 그냥 하는 느낌?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다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가끔 뭐 그런 분들 있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있다. 스토어도 잘 되고 뭐 유튜브도 잘 되고 부동산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런 분들도 이거 하나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해놓고 이거를 하다가 옆으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처음에 부동산 투자 했죠. 부동산 투자하다가 책을 썼죠. 그죠? 작가가 된 거예요. 작가가 됐죠. 그리고 강의도 했죠.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하잖아요. 유튜버도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난 부동산 투자자와 유튜버와 뭐 작가와 나 다 될 거야 하고 동시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전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의욕이 넘쳐서 여러 개를 해보는 게 좋고 이거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오케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동시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저라면 이렇게 3개월을 해볼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처럼. 대신 이제 핑계는 없어. 3개월 안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목표를 갖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난 이 중에 고르겠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올인할 걸 한번 찾아보겠다. 돈 늘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이.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는 시간과 얘기? 에너지를 해서 내 30대 중반까지는 내가 이 특정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가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대상을 정하는 거죠. 네. 그거를 목표로 갖고 3개월을 한번 열심히 파볼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엔화 투자, 블로그, 주식,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보면 분야가 이제 4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이거를 일단 3개월은 꾸준히 해본다. 근데 저라면 저는 주식 관련 책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중에도 트레이딩은 그냥 근로입니다. 트레이딩 아시죠? 단기 샀다 매매. 샀다 팔았다. 네, 단기로 매매해서 일복리로 가려고 하는 거. 하루에 1% 2%씩 계속 남기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는 모니터 한 4개씩 달아놓고 계속 초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무예요, 근무. 그런 걸 감안해서 볼 것 같고. 그리고 왜 주식책만 봐요? 부동산 책도 보지? 그러니까. 그럴 거면.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퇴사를 하셨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최근에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했잖아요. 네, 저도 퇴사를 했죠. 그럼 저는 지금 다시 또 재취업을 하려고 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조급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퇴사 선배로서 해줘야 되죠. 그렇죠. 제가 이제 퇴사를 저도 25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뭐 25년 동안 번아웃이 왔어도 몇 번은 왔겠죠. 혹시라도 이제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까봐 또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퇴사하기 전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그때 이제 퇴사를 하셔야 된다. 그럴 때만 우리가 퇴사를 고민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분이죠. 제가 퇴사했다고 밥 안 먹고 옷 안 입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한 달이라는 생활을 지내야 되고 그러면 그 일정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그 월 소득이 월 급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월 소득이 꾸준한 뭔가의 현금 흐름이 미리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도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월급이 없어졌을 때 이걸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그런 월 현금 흐름을 만든 게 이제 부동산이었고 부동산에서 지금 코코님 같은 경우는 전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월세도 아닌데 어떻게 월 현금 흐름이 나오나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세 증액분을 받잖아요. 전세 증액분을 또 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막 시세에 맞춰서 막 팍팍 모으게 하진 않고 계약 시마다 5% 정도 5% 정도만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전세가도 확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이 뭐냐면 그 증액하는 만큼 왜냐면 그만큼 시세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시세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미리 땡겨 쓴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전세 증액분이. 그렇게 어느 정도 1년에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들어와 줘야, 그래야 월 한 400만 원 정도 이게 쓸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물론 이때 사전에 400만 원이 들어오는데 500, 600씩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사전에 어느 정도 지출을 통제해 놓고 월 생활비가 적게 나가게끔 미리 세팅을 해 놓고, 또한 저는 대출 이자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주담대 부분이나 이런 대출 이자가 고정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이 크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당연히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요. 퇴사를 하고 나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앞으로의 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게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무료해. 그리고 이렇게 퇴사한 사람이 많아? 나랑 놀아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맨날 카페 가서 뭐해, 백수. 책 펴놓고 3시간 동안 한 장 넘기고 오자. 핸드폰만, 책 펴놓고 핸드폰만 하던데? 어떤 사람? 그리고 저 중간에 심심해서 막 도서관 간 적도 있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현금 흐름도 만들어 놨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과 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에 좀 실력을 쌓아놓고, 이쪽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거의 몇 년간, 3년 넘게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서야 아, 난 퇴사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과감하게 퇴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월급 외에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서 뭐 투자 상품이든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퇴사를 하고 나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다시 재취업하려고 하고 이게 하락장이 오니까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퇴사를 목표로 하고 있거나 퇴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두 가지를 직장 다니실 때 정말 빡세게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맞네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고유적 얼굴 하면서 가장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 네. 그래서 좀 낯설고 지겨운 것 같아요. 듣는 거 힘들지? 나 계속 들었어. 미안해. 아, 이해됐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아니, 사실은 저는 이분이 조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처음 이제 투자 시작할 때, 그때도 시장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좋은 회사, 뭐 삼성전자, 공기업 이런 데 다니다가, 저 때는 이제 월급이 연봉이 작았으니까, 뭐, 1년에 연봉 뭐, 2, 3천 받는데, 갑자기 집으로는 몇 억씩 버니까, 나오셨었거든요. 그냥 나왔구나. 네. 근데 그분들이, 전업자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분들은 그래도 투자를 했었어요, 종전에.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 재취업으로 갔어요. 재취업을 원해서? 네. 어쩔 수 없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요즘에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 오면서 그 예전처럼 이제 그러니까 뭔가 뭐 싸게 사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시기를 겪고, 또 이제 당장 초자식을 부양하거나 이제 내가 생활을 하려면은 생활비가 그렇죠, 들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지금 너무 조급한데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싶다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싶으면요, 취업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번화까지 왔고 힘든 거 아는데,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됐으면 이제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 상황에서는 내가 수입 빼기 지출하면 보통은 이제 남는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면 난 계속 모아놓는 회사 까지는 거거든. 그렇죠. 맞아. 그 6천만에서 계속 까지는 거야. 그럼 막 한 달에 한 200만 원, 뭐 100만 원만 쓴다 하더라도 1년이면 이게 계속 원금이 까지니까. 근데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거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어 5천만 원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얘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3년 뒤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손 빨고 사냐고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더 조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이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좀 건강이 회복되면 재취업을 하시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에요. 내가 현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 현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분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되게 마음이
안타깝다 못해 아팠어요. 왜냐면 엔화 투자에서 5만 원 벌었어요. 2주간. 아, 훌륭하죠. 이걸 부자 돼? 이걸 부자 되냐고. 아까 뭐 달러 투자 뭐 20%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도 달러하고 엔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굴린 돈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수익이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원금이 얼마 안 되잖아.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조금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재테크 블로그를 한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재테크 블로그를 하는 거가 본질이 재테크인지 블로그인지. 그러니까 내가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계속 내가 뭔가 어떤 한 분야를 정해놓고 이제 내가 내공을 쌓는 거고 재테크를 하는 사람의 끝이 워런 버핏인 거예요. 부동산은 트럼프인 거고 그럼 블로그의 끝은 누구야? 근데 별로 저는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구독자 뭐 저희 64만. 예, 64만. 예, 저희도 직원들 뭐 급여 드리고 이러는 그래요. 그래. 갑자기? 잠깐 누구? 그러니까 이거를 돈 벌려고 하는 거가 저는 뭐해? 뭐해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좀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되게 속상했던 게 되게 힙합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송민호의 겁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작가님들이 한 찐 놀랬어. 노바나님이 뭐 송민호를? 야, 내가 트로트 좋아하는 줄 알았어. 우리는 들어. 우리는 듣는데. 이따 보자. 그러니까 그 송민호의 겁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계속 삽질을 했는데 그래도 뭐가 결과가 안 나올까봐 되게 두렵다고.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이분은 삽질을, 그러니까 보물이 뭐가 있어. 내가 한 분야의 삽질을 계속해서 보물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아까 작가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노바나님 하락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 진짜 계속 삽질했어요. 매일매일. 전 몇 년 동안.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삽질밖에 없어요. 보물은 기대하지도 않았어. 근데 왜 삽질을 멈출 수 없었냐. 다른 대안이 뭐 있어. 월급쟁인데. 그리고 이미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뭐 딴 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행히 오랫동안 하니까 보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는 되는 문제 했던 거죠. 부동산이라는. 왜냐하면 여기서 돈 번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십억 백억씩. 네, 저도 뭐 나이님도 코코님도 그 증인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삽질을요 하나를 깊게 파야 돼요. 근데 이분은 뭐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한사 엔화 한사, 블로그 한사 이런 주식. 식으로 하면요 미안하지만 다시 직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는 채로. 네, 차라리 제가 이분이라면요 지금 뭐 일단 구직 활동 할 것 같고 다시 구직 활동한다고 바로 취업되는 거 아니니까 그 사이에 뭐 경제 관련된 책을 한 50권도 읽겠어요. 저는 처음에 한 100권 정도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 되면은 돈 내고 배우세요. 이거 되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돈 내고 배운다는 거가 돈이 들죠. 대신에 지금 이렇게 정말 뻘짓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어요. 예, 저 안 되면 나인님 강의라도 들으세요. 특강이라도. 제가 볼 때는 아우 이거가 너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애를 썼는데 사실은 별로 이걸 통해서 이분이 아까 말한 40대 파이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물론 아까 책을 읽으면서 탐색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게 맞나. 그리고 넓게 보다가 한 분야에 잡히면은 깊게 파시길. 다만 깊게 파는 거의 끝에 누가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내가 환율로 투자한 사람의 끝이 돈을 얼마나 벌었지? 맞아요. 부동산 맞아요. 얼마나 벌었지? 주식은 얼마나 벌었지? 블로그는 얼마나 벌었지? 뭐 여러 개 보는 건 좋은데 그중에 하나를 깊게 파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또 이제 영상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또 보다 보면 아 이것도 좋다 그러고 스마트 스토어도 좋다 그러고 블로그도 좋다고 하고 이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시도하게 되는 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한 분야를 선택해서 깊게 파야 된다. 아까 댓글에 월급쟁이들이여 삽을 들어라 이런 그치.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바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만 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안 해봤는데. 근데 지금처럼 하는 건 좋은데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탐색의 과정에 그렇죠. 있다는 관점을 갖고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건 좋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건 정말 핵심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그리고 고를 내가 그 정도가 됐을 때 나는 정말로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너바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그 가봐야 아니까 거의 그치,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